모처럼 두 아들과 함께 순천만을 찾았다. 갈대 천지의 순천만. 구름은 석양의 빛을 품고 바람이 갈대와 미러를 속삭인다. 시인은 강물이 물길을 찾아가듯 두 아들이 건강한 사람의 길을, 분별 있는 상식인의 길에 다다르길 소망한다. 그 아이들이 바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게 농사꾼이어도 괜찮고 노동자에도 괜찮고 아니면 어디 정치 일선에서 이러든 모든 게 관계없는데, 그 자체에도 올바른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호주에 사는 회원이 찾아왔다. 제임스 강. 지점명인 닉네임인 그를 다른 세 명의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갖다 탐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제임스 강은 광주 민중항쟁에 관심이 많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광주는 언제나 슬프다. 그래서 이런 만남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 이날 민중항쟁 28주년을 맞아 5월 묘역을 방문하자는 성지 순례 일정을 잡았다. 장학금 지급도 결정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온 강순희 씨는 80년 5월 당시 전남 장성에 왔다가 5.18을 만났다고 한다. 강 씨가 이번 성지 순례 계획에서 재정 운영을 맡았다. 회원들은 우리의 아픈 역사에서 5.18은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 이런 자유를 느끼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뭐 그런 독재 정권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민주와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의 힘으로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주화를 이룩하려고 했던 수많은 손길, 수많은 아우성들, 그런 속에서 피하는 것이 지금 민주화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민주화가, 이 자유민주화가 더 커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이익을 담당하는 그런 카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월 광주는 나눔과 배려의 세상이었다. 임정수 씨는 5월 광주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광주 정신, 광주 시민 정신, 그거와 똑같이 무인점포.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물건을 기증하고 이 물건을 1,000원에 판매하는 가게다. 누구나 돈을 넣고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면 된다. 이제까지 도난당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이다. 이곳에서의 1,000원은 신뢰고 양심이다. 그렇게 모아진 수익금은 또다시 좋은 곳에 쓰인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한다. 5.18 민주화운동 그 자체를 어떻게 봤냐면 나눔과 배려로 봤습니다. 즉 광주에서 이렇게 십몇일 동안인가 무정부 상태에서 어떤 의식교육을 받지 않은 그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 스스로 나타나서 누군가 같이 나누고 같이 무엇을 하나로 만들어 갔었다고요. 저희들은 그걸 한번 이어가는 게 낫겠다. 그걸 갖다 발전하고 승화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8018 회원들은 광주 민중항쟁 28주년을 맞아 아주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뭐 오히려 그때 분위기는 그 중심에 이은영 씨가 있다. 미국 산호세에서 미래 그래픽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가 회원들과 함께 영화 화려한 휴가를 상영하기로 한 것이다. 가입을 해서 현재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사는 교민의 수는 약 20여만 명. 이들에게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윤영 씨는 카페지기 이상원 박사가 처음 카페 가입을 권유했을 때 흔쾌히 승낙했다. 먼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앞섰다. 이게 카페. 이 카페. 이번 상영회는 그가 모든 운영 책임을 맡았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날의 상영은 시작일 뿐이다. 그는 앞으로 장소와 화면을 섭외하고 보완해 본격적인 순회 상영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주변의 건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강당을 새로운 상영 장소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해자들의 반응이 있었으니까. 5.18이라고 하는 이슈를 접하기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 5.18 카페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그 어떤 5.18의 주체들이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만들긴 했지만 5.18을 꾸려가는 분들은 사실은 5.18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꾸려가시는 거예요. 필름을 상영하는 게 아니라 DVD를 프로젝션으로 쏴서 보는 거라 상당히 그 영화제라고 하기는 그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걸 교포사에 이제 이렇게 그 스타트했다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민사회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는 방향에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운영자를 자청을 하셨어요. 우리가 짐작적으로 아, 이 미국에 있는 미국 전체에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계시는 교민들이 가입을 해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한 100명에서 50명에서 100명 사이 이렇게 손수 한번 어떤 거 한번 봐보시죠. 원래 그 디자인을 하실 때 이거 화려하게 할까 제목대로 화려하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5.18을 다룬 내용이라 그냥 검은 걸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다고 아마 의미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상영 장소인 한국 순교자 성당 저녁 어스름이 푸른빛으로 내려와 있다. 한 주권 국가의 아픈 역사를 뭐 남은 2억의 땅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상영한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다. 그게 단일 민족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어서 더 슬프다.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된 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서 더욱 더 슬프다. 아프고도 부끄러운 역사를 남에게 들킨다는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다. 하지만 어쩌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픔부터 감수해야 하는 것을.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회원들이 일찌감치 나와 상영 준비에 분주하다. 비록 대형 화면이 아닌 작은 스크린이지만 준비하는 손길과 표정만큼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 과연 얼마나 옳은지 회원들의 표정이 설렌다. 드디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됐다. 이날의 상영회에는 한민족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실리콘밸리 지부 회원들도 함께했다. 민주화라는 것이 아무 코스트가 없이 아무 프라이스가 없이 민주화가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되기까지 이렇게 많은 큰 피를 흘렸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하나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항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And how that was kept from the rest of the world. At that time. And again, you know, we know that there are always going to be wars because the Bible tells us that. But we must all do what we can to
protect each other, love each other, save each other's lives. And it was an extremely sad story.마지막에 차를 타고 가면서 저희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사실 제 인상에 남았었는데, 사실 오랫동안 젊은 세대로서 저희가 가진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아프지만 기억해야 하는 과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I feel so sorry for those people, and I know they were trying to do what they thought was right. But if it's possible, negotiate. And there was a scene of connection. I don't understand all the details because I haven't been familiar with this story, but I just feel so sorry for them. And I just pray to God that in the end, those people who believe will be saved and that the right will be done for the people in Korea. And I love them. I don't want them to have hard life like this and so much catastrophe. I didn't know about all of this that went on, and I very much appreciate being able to see this movie and find out what some of these things went on without us even knowing about, or at least without me knowing about it. 국내에 있는 회원들 역시 28주년을 맞춰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오프라인 모임으로 성지 순례를 기획한 것이다. 회원들을 실은 버스가 들어오자 미리 나와 있던 회원들이 반갑게 박수로 환영한다. 처음 만났을 때 모두 반가운 얼굴들이고 익숙한 닉네임들이다. 그들은 제단 앞에 꽃을 바치고 묵념을 한다. 그들은 가슴으로 묻는다.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 왜 이들이 여기 누워있는가? 회원들의 가슴에 든 국화꽃들이